안녕하세요. 롤랜드 아티스트로 활동하게 된 키보디스트 하은입니다. 저는 소울 딜리버리, 소울, 따마, 잔나비와 함께 음악 작업도 같이 하고 라이브 세션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평소에 롤랜드 빈티지 신스들로 곡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. 이번에 팬텀 8EX로도 사용 가능할 것 같아서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팬텀 8EX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롤랜드 아티스트인 저 하은에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에 제가 롤랜드 팬텀 EX를 한번 사용해보고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 싶은 정보들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제가 처음에 인트로로 연주해드린 샘플들은 제가 세 가지 샘플을 조합해서 들려드린 거고요. 베이스랑 신스 그리고 EP를 조합해서 여러분께 방금 들려드렸습니다. 제가 지금 연주하고 있는 이 롤랜드 팬텀 EX는 신디사이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로 업그레이드 된 신디사이저라고 하는데요. 기존의 팬텀 6나 7을 쓰고 있던 분들도 유로로 업그레이드해서 팬텀 EX에 있는 소스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롤랜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롤랜드 팬텀 EX에는 롤랜드가 만들어낸 아날로그 신스들이 있죠. 주피터 8, SH-101, JX-8P 같은 소스들이 여기 내장되어 있다고 하는데요. 제가 그 소리들을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요 창을 주목해서 봐주세요. 일단 제가 선택해놓은 주피터 8 소스는 스트레이트 4K라는 소스입니다. 파라미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창이 나오고 진짜 주피터 8의 이 화면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연주해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노브들을 통해서 이펙터들을 걸 수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파라미터 창에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제가 또 선택한 SH-101의 베이스 소리를 들려드릴 건데 아까 방금 했던 주피터 8이랑 제가 믹스해서 써보겠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를 선택하시면 여기 안에 컷오프 섹션이 있고 엠벨롭먼트, 다양한 필터랑 이펙터 창이 여기도 있습니다. JX-8P라는 소스도 제가 하나 선택해봤는데 아이고. 이런 클라비넷이 같이 섞인 신스인데요. 이것도 방금 SH-101의 베이스랑 믹스해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. 요 소리도 마찬가지로 파라미터에 들어가시면 이 창 안에서 여러 다양한 이펙트들과 필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번 팬텀 EX8에는 피아노가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. V피아노라고 이것도 이렇게 선택하시고 메뉴에서 톤 에딧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실제로 그랜드 피아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. 수치상으로는 1, 2, 3, 4 이렇게 뜨는데 그림으로 없을 수도 있고 맥스로 열어봤을 때 소리를 들어볼게요. 확실하게 이 리드를 열었을 때랑 닫았을 때 소리가 차이가 나시는 걸 들으실 수 있습니다.
그래서 이 공명을 여러분이 직접 이 창 안에서 조절하실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. 또 팬텀 EX의 큰 장점은 JD800이라고 이 모델의 어떤 확장이 되었다고 하는데요. 이 소스도 한번 들려드릴게요. 이것도 아까 앞에 앞서 보여드린 여러 아날로그 신스들을 필터 씌우고 이펙팅 할 수 있는 어떤 이 장점이 있었는데 이 JD800 또한 이 안에 창을 보시면 여러분이 다양하게 진짜 아날로그 신스에서 활용하시는 것처럼 이 팬텀에서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꿀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소리들을 믹스해서 라이브 연주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사용해서 제가 베이스랑 로즈랑 그다음에 패드를 믹스해서 방금 들려드렸습니다. 이런 장점으로 저는 롤랜드 팬텀 EX를 아주 잘 사용하고 있고 제가 여러 아날로그 악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. 그것들을 여기 롤랜드 팬텀 안에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프로 뮤지션들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분들 아니면 초보자분들도 이거를 처음에 접할 땐 되게 어려운데 한번 안에 들여다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구현하고 작동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롤랜드 아티스트 하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